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신도시를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3기 신도시의 방향, 또 목적이 뭐예요? 그 서울하고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집값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급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경제부총리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집값에 대한 불안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등그 기존에 계획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수요하고 공급을 맞춰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판단을 일정 부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추가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는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들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빠르게 공급되고 있는 인천 A2, A3 블록에 대한 그 곳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급들을 하는데 좀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인 물량인데 여기가 이제 A2 블록, 그다음에 여기가 A3 블록입니다. 여기 A2 블록에서는 공공 분양 주택, 그러니까 좀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747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A3 블록에서는 이제 공공 분양 주택 359가구, 행복 주택 179가구가 됩니다. 요 물량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천 계양 뭐 그래도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은 아니긴 해도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고 뭐 여러분들이 주택을 좀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1, 3, A2, A3 요 블록 같은 경우도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쭉 공급이 되고요. 요 주변에 보면 교육시설이 있네요. 여기 교육시설 나와 있죠. 교육시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A3 블록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교육시설들, 뭐 초품화단지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시설도 요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권 안에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들이 상당 부분 요곳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그래도 정주 환경들을 잘 갖춘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요 주변 인근에 향후에 나중에 집을 받거나 어떤 뭐 선택을 하실 때 향후에 주택이 들어서니까 뭐 일조라든지 또는 어떤 조망 이런 것들도 잘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족 시설 같은 경우도 이 인근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자족 기능을 가진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전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2 블록 같은 경우 지금 59제곱미터면 3억 5천만 원 정도.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잖아요. 소위 과거에 이제 평수로 얘기하면 18평, 그리고 이제 공급면적 하면은 뭐한 25평형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고, 그다음에 84제곱미터도 5억이 채안 되는 분양가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A3 블록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 평형이거든요. 55제곱. 이것도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보고 사전 청약을 했을 텐데 여기서 지금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30% 정도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026년에 입주를 할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 뭐그 인천 쪽이나 서울 쪽 외곽 쪽에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뭐 작년 또는 뭐 재작년 뭐그 정도쯤 돼가지고 내집 마련을 저렴하게 할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요런 분양가로 내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하셨던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입주도 늦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분양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아니 기존에 있었던 기축주택도 못 샀다.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낸다. 또는 내가 이제 자녀를 놓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출생, 그리고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직장에 진급되고 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거주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계획들을 해놓고 자금적인 계획들, 자녀에 대한 계획들, 그다음에 직장과의 그뭐 계획들 뭐 이런 것들 다 세워놨을 텐데 기간들은 계속 지연이 되고 가격은 오른다면 아니 이거 사전 청약을 받은 그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청약에 사전적인 청약이다 보니까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후분양제 도입한 나라들이 뭐 도입이라고 하긴 그렇죠. 뭐 후분양제라는 그 제도 안에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청약이라는 게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제도를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이게 건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청약을 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좀 갸우뚱하는 청약 제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불확실성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해왔던 거죠. 근데 사전 청약은 그 청약보다도 더 앞단계에 있는 그 청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안을 했다라고 하면 집도 좀 저렴하게 사야 되고,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들도 뭐 완벽하게 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였다. 그래서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한 거는 뭐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이런 사전 청약 제도가 없어지고 향후에 이 3기 신도시에 나오는 이 물량들 자체가 부담스럽게선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뭐 어떤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낮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가 뭐 당첨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사전 청약하셨던 분들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 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LH가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부채 비율이 한22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이 낮춰지지 않아도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런 공급 물량들의 그 필요성 가지고도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런 뭐 공사비에 대한 급등,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 문제는 본청약 앞둔 공공분양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물량들이 제대로 좀 나와지면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나라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 공급난 우려 때문에 수도권의 아파트가 값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공분양 주택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가져와 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수방사 물량 이거 39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의 집값의 안정에 기여를 할수 있냐? 오히려 그 기여보다는 여기에 공공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혜택이 큰 그냥 뭐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뭐 39 가구 가지고 어떤 뭐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인천 계양에 1,100 가구, 수원 당수에 484 가구, 의왕 월암에 870 가구. 요게 이제 9월인데 더 심각한 건 이제 10월에 공공분양 단지가 충북 혁신도 이제 B5 블록 같은 경우 1,000가구가 안 되는 분양 물량 요거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거기에다 또 서울 수도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성남 근토 766, 의왕 청계 2A 원 블록에 320, 남 원주 역세권 여기 397가구 이런 물량들 가지고 수도권 아파트의 그 공급난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지의 입주권 전략이라든지 청약 전략이라든지 기축주택의 물량을 매입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 시드를 키워가지고 내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그 3기 1기 신도시에 1만 가구 착공 그 조기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물량들이 잘될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